영양 만점! 맛깔스런 소고기 약채락 무침이 완성됐네요. 제천은 원래 약초로 유명한데요. 제천 약초시장은 우리나라 3대 약초시장으로 꼽힙니다. 제천 약초시장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약초와 약재가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약초와 약재의 가짓수가 무척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천은 왜 약초 생산이 잘 되는 것일까요? 산 좋고 물 좋다는 제천은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산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으면서 석회질과 사질 토양으로 물이 잘 빠지고 한랭 건조한 중고랭지의 분지형이어서 약초 생육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제천의 특산물로 잘 알려진 황기의 본고장이면서 그 외에 수많은 종류의 약초, 약재가 재배되고 있죠. 옛 문헌에 보면 제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된 다양한 종류의 약초, 약재들이 거래되고 임금에게 진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제천은 현대인의 지친 일상을 달래주는 힐링 도시로서도 아주 유명한데요. 아름다운 산수의 경치와 천혜의 기후 조건으로 도시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다 보니 제천을 찾는 관광객의 수도 많아지고 있다네요. 그래서 요즘은 지역민들과 외지 손님들을 위한 쾌적한 시설의 힐링타운이 들어서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겐 심신의 위로와 편안한 안식을 선사하기도 한다네요. 맛있고 아름답고 편안한 제천! 꼭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하자 대표님이 찾은 이곳은요, 제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제천의 농업기술 연구와 발전을 위해 여러분이 수고하는 곳이죠. 제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약채락 브랜드의 육성과 일반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천 특산품인 약초의 품종 개량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꾸준히 연구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요. 또 여기서 잘 되는 걸 더 확대시켜가지고 농가 소득과 연계시키고 또 우리 약채락도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기서 약채락의 그 원료를 발굴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합심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지역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응용해서 쓰고 있는 게 한 50가지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단기서부터 환기서부터 저런 명이나물서부터 여러 가지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기술센터에서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 제천 시민들 누구라도 약초 공부하고 약초 음식을 만들고 그럴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죠. 제천 농가 발전에 든든한 도움이 역할을 하고 있는 제천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와 노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지요. 이런 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농촌이 더 발전하고 잘 살게 되는 바탕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제천 약채락 브랜드의 개발과 발전 노력은 약초 생산 농가는 물론 주변 상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약채락이라는 그 음식점들을 저희 센터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그 레시피 같은 걸 개발해서 이제 보급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약초가 필요한지를 수시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 있다 이러면은 그 품종을 심어서 또 그 약채락 업소에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나 우리 약채락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 제접하기도 좋고 또 약채락이 많이 이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일부러 약채락이라는 음식을 드시러 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여기서 잠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천농업기술센터에서는요, 농민들을 위해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씩 하는 농업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다네요. 여기 농기를 44종 315대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고가의 장비들은 고가지만 농업인들이 쓸 때는 하루 이틀 빼는 안 씁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직접 사서 쓰기는 너무 부담 가고 여기 사놓고 1년 내내 농민들이 필요할 때 대여함으로써
농민들은 아주 그 1~2만 원에 몇천만 원짜리 기계를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계들입니다. 몸에 좋은 청정 음식을 먹고 싶은 것은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텐데요. 박화자 대표님과 제천농업기술센터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들 덕분에 소비자들의 바람은 현실이 되는 거겠죠? 이곳은 서울의 한 행사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행사가 진행될 모양인데요. 어떤 행사일까요? 전국 소상공인 대회는 8번째 만든 행사입니다.